안녕하세요. 여행 스토리입니다. 아침에 읽는 시 코너. 오늘의 시는 이지아 시인의 포클레인과 계속 헤어지는 연인들입니다. 포클레인과 계속 헤어지는 연인들. 그러니까 기어이 시작되고 너는 거기에 있니? 누가 말을 걸까 봐 고개를 돌리고 사방이 갇힌 곳에서 너는 긴장할 때 이반사를 깨물어 피맛을 보지. 불나간 전구 밑에서 한발한발 깜빡거리며 그 많은 고민과 고독이 뿔처럼 자라 뿔은 무심하고 나는 날마다 잘라냈어. 너는 그 뿔을 들고 무희처럼 춤을 추고 나무 옆에 꽂아두고 육식동물의 배를 뚫어버리곤 어딘가 멀리 도망가기도 했어. 너는 아직도 망을 보고 있지? 왜 그러는지. 하지만 괜찮니? 적당히 울었고 가족사는 적당히 들어줄 만했고 너의 사랑은 적당히 파멸했어. 너는 도시를 택했고 도식적인 인사와 도덕적인 태도를 거부했지. 여름낮엔 불도저 자격증을 따려고 먼지 나는 작업복을 입고 번호표를 받고 운전석에 들어가 있었어. 시험 감독의 말은 들리지 않고 머릿속을 상상했던 불도저 장난감 사내처럼 기어와 엔진을 켰어. 너는 앞으로 흙을 밀고 나갔다가 무한궤도 회전해서 흙을 한줌 들어 옮겼어. 지평선은 평평했고 지하는 펑펑 샜지. 너는 문을 열고 나왔어. 근육을 풀었어. 아직도 잘 모르겠지. 세상의 모든 애서와 애개들은 간신히 서로를 아끼며 살아있어. 오늘은 그걸로 됐어.